혹시 트렌디한 밴드 음악 몇개 아는 거 있으세요? 이제 데이식스. 본인이 생각하기에 옛날 밴드를 아시는 게뭐 있나요? 예를 들자면 부활이라던가. 데이식스가 조금 오래되지 않았나, 그래도. 자, 유튜브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쪼맹입니다. 오늘 생방송하다가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나서 컨텐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기타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근데 기타의 역사가 변하면서 요즘에 기타를 치시는 분들과 또 옛날에 기타를 꿈꾸셨던 분들이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기타리스트를 좋아하는지,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드림 기타는 뭔지, 지금 치고 있는 기타가 뭔지. 세대 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요즘 친구들, 그리고 나이가 살짝 있으신 분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에 대한 비방 댓글은 모두 삭제 및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나이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35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기타는 네, 치신 지 반갑습니다.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한 2주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혹시 기타를 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원래 예전부터 밴드 보컬로 친구들이랑 조금씩 이게 하기도 하다가 군대 가가지고 이제 핑거스타일 기타를 좀 쳤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일렉 기타를 치는 친구를 이제 거기 안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언젠가 일렉을 쳐야지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있다가 세월이 좀 많이 지나고 이제 직장 다니고 이제 뭐 하고 하면서 그러다 어느 날 에이지님 채널을 보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쪼맹님이랑 이제 한번 보다가 아, 이제 레슨이 있길래 보니까 너무 잘 나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댓글 달리는 것들도 평들도 정말 이제 좋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 이제 이거 보고 이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기타를 사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2주면은 한창 또 재밌으면서 힘든 시기죠? 아, 예, 그쵸, 예. 열심히 크로매틱을 하면서, 뭐, 잽잽이라든지 이것저것 이제, 예, 보면서 이제 지금 어떤 걸 배워야 될까 이러면서 고민도 하면서 사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이었고, 이 뒤부터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좀 대기해 주시면 제가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간단하게 나이 정도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17세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17세신가요? 네. 혹시 기타를 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7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이번 연도 시작해서. 아, 7개월 정도. 혹시 시작하신 계기가 있나요? 부치더라기 제일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보다가 이제 기타리스트 예원이라는 사람 그걸 좀 보면서 이제 기타 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쿨렐레 치다가 집에 있는 근데 아,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4월 달에 기타를 사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드릴 건데, 가장 좋아하는 기타 연주자, 2D, 3D 상관없이 세 명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이지, 애원, 고토이토리. 각각의 매력을 한두줄 정도로만 말씀해 주신다면? 에이지님은 솔로 부분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계속 듣게 되었고, 애원님은 다른 일본 노래 곡들을 좀더볼수 있게 해주셨고, 고토이토리는 솔로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캐릭터성 같은 게 마음에 들어서 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최애는 고토이토리인가요? 네, 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면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저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에이지는 아실 거고, 예원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아, 처음 듣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고토히토리라는 분을 아시나요? 모르는 게 있네요. 네. 아, 그렇군요. 혹시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3명이 있다면 누굴까요? 재팬의 히데랑요. 히데. 그다음에 메가데스의 데이브 머스테인이랑 데이브 머스테인. 최근에 이제 막 빠져들어서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버킷헤드. 아, 버킷헤드 좋죠. 네. 그렇게 지금 네. 알겠습니다.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히데라는 기타리스트를 아시나요? 모릅니다. 아, 그럼 혹시 데이브 머스테인이라는 기타리스트를 아시나요? 아, 잘 모르겠어요. 아, 혹시 버킷헤드라는 기타리스트를 아시나요? 아, 이름만 들어봤어요. 아, 고모한테서 좀. 그렇군요. 혹시 좋아하는 밴드가 한 아, 3개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딱히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타 연주만 좋아해서 딱히 밴드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 일단 그래요? 그럼 노래를 3개 알려주실래요? 네, 그 밴드 네. 오히려. 아, 그 밴드. 그러면은 요르시카의 말해줘. 이때. 네. 그다음에는 아이돌 아, 그 밴드. 요아소비의 요아소비 아이돌. 아이돌. 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 다녀올게요. 아, 좋은 정보 전하러 왔습니다. 혹시 결속 밴드라는 밴드를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는데. 아, 그렇군요. 느낌적으로 혹시 어떤 음악을 하는 것 같나요? 이름만 들었을 때.
좀 인디밴드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요? 맞아요. 혹시 요르시카라는 그룹은 알고 계신가요? 아, 그것도 참. 그럼 혹시 이건 좀 유명한 건데 요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요아소비의 아이돌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아, 오! 그거는 그, 제 핑거스타일 하다가, 그 정성아님 채널에서, 그죠, 그죠. 네, 거기서 편곡하신 거 그거는 네, 봤어요. 그래서 들어는 봤습니다. 정확하게 뭔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출된 걸 네. 보셨다는 거군요. 이거는 진짜 유명한 노래라서. 혹시 좋아하시는 밴드 세 개만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 엑스재팬이랑 메가데스랑 메탈리카 이제 스래쉬를 많이 들었었다 보니까 네, 메탈리카. 박조맹님의 마스터 네. 오브 퍼펫 좋아합니다. 새끼손가락 잘 써야 네. 되거든요. 그럼 또 스르스르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엑스재팬이라는 밴드를 아시나요? 몰라요, 근데. 아, 그래요? 그럼 메가데스라는 밴드는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메탈리카는 혹시? 메탈리카는 들어봤어요. 오, 어떤 노래 아시나요, 혹시? 제목은 기억 안 나요. 근데 들어는 봤어요, 일단은. 들어봤다. 네, 들어는 봤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메탈 이런 거안 좋아하시나요? 어려워가지고 좀안 하는 편이에요. 지금 쓰시는 기타가 혹시 어떤 건가요? 스매시라는 레스폴 2011년식입니다. 스매시의 레스폴? 레스폴. 드림 기타가 혹시 있으신가요? 드림 기타 역시 블랙비트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도토 히토리의 영향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 기타는 진짜 다 거르고 진짜 원래 좋은 기타라서 그죠?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네, 그냥 매물도 드림만. 잘 없고 아무튼 드림 기타는 블랙비트고 그럼 중간에 퍼시피카를 사고 싶은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다음 주에 이번 기타 살 요양이 있는데 퍼시픽카도 고민 중이긴 해요. 네. 좋죠. 그 기타도 다 거르고 진짜 원래 좋은 기타예요.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치고 계신 기타 모델이 어떤 건지 알수 있을까요? 에피폰 SG를 무슨 색인가요? 빨간색입니다. 네. 혹시 구매하신 이유가 있나요? 입문을 하려고 당근 마켓을 찾다가 떴는데 에피폰은 원래 이제 통기타 칠 때도 이제 깁슨이랑 맥 같은 그거 하이브랜드라고 하는 그렇게 네네. 있다 보니까 예, 가격도 마침 괜찮고 하케에도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메탈 좋아하다 보니까 펌펌 달려있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메탈에 좋지 않겠냐 그냥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우선 네, 샀습니다. 네. 이제 앵거스 형이라던가 토니 아이오미도 SG로 메탈을 했었거든요. 많이들 약간 쓴다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드림 기타가 있으실까요? 저 사실 일렉은 이제 막 알아보는 참인데 네. 아무래도 메탈 쪽을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깁슨 레스폴로 하거나 아니면 좀 오. 메탈 사운드에 좀 특화돼 있으면서도 뭔가 좀 특징 디자인 갖고 있는 메탈을 좋아하시는군요.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뭐 네. 그거 말고도 뭐 다들 듣는 닐자자, 아이몰라이 말고도 이제 뭐 여러 예. 가지 이렇게 듣기도 했었고. 사실 저랑 세대가 좀 겹치거든요. 저도 나이가 좀 아, 있다 그쵸. 보니까 MNcast나 판도라 TV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아, 그쵸, 올라왔었고. 네. UCC. 그죠. UCC 시대거든요. 저랑 사실 나이가 얼마 차이가 안 나서 보면서 또 기타에 자극을 받으셨군요. 아, 그쵸. 그때도 이제 제리 씨의 캐놀락으로 이제 한창 난리가 났었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일본 쪽 음악 듣는 분은 에이지님도 트립티크 그걸로 이제 기타 잡으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도 이제 샴쉐이드. 그것도 많이 입문할 때 고등학교 때 보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그걸 많이 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재밌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이제 먼저 인사해 주시네. 혹시 MNcast를 아시나요? 아, 모르겠어요. 판도라 TV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닐자자라는 기타리스트를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캐논락은 아시죠? 아, 캐논락은 안 해요. 캐논락은 아시고. 혹시 샴쉐이드라는 밴드를 아시나요? 일본 밴드인데. 모르겠어요. 음악적으로는 막 시작하는 편이라 아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혹시 요즘 연습하고 있는 곡이 있을까요? 기타로? 이번에 김계란님이 만드신 밴드곡 중에서 네. 디스코드 그거 조금 연습하고 있어요. QWER의 네, 디스코드. QWER 디스코드. 네, 그거 QWER도 좋습니다.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번 들어본 노래가 좋더라고요. 일본스러워서. 저도 QWER 좋아하거든요. 앨범도 샀습니다. 와, 그죠? 아, 저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진짜 아껴야 돼서. 학생이다 보니까. 네,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최근에 소비한 것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은 어떤 걸까요? 최근에 소비한 거는 블루아카이브라는 넥슨 게임 중에서 이번에 책이 나왔거든요. 그책 8만원짜리 하나 샀습니다. 책이 8만 원이면 뭔가 특전 이런 것 때문에 비싼 건가요? 액정이랑 일러스트가 수록되어 있는 거라서 네, 네. 그런 게 비싼 값을 치더라고요. 엄청 두꺼웠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면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돌아왔습니다.
또 많은 정보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QWER이 뭔지 아시나요? QWER 뭐 롤 할 때 많이 쓰는 그거 아닌가요? 아, 네, 맞는데 그 컨셉으로 밴드가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아, 혹시 김계란 님 아시죠? 빡빡이 아, 아저씨. 김계란 피지컬 갤러리. 네, 네, 그분이 만드신 밴드예요. 네. 아, 채널을 한동안 못 보고 있었는데 밴드도 아, 아시는군요. 네. 네. 심지어 곡 제목이 디스코드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 타이틀곡이 디스코드예요. 그 밴드가 스트리머 분들이랑 이렇게 인터넷 방송이나 활동하신 분들이 연주 배우면서 만든 그런 밴드거든요. 일본에서 아이돌 활동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혹시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처음 들었습니다. 아, 네. 혹시 그런 거 모르세요? 몰루? 이런 말 못 들으셨나요? 아, 그거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짤막 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아, 그 말이 블루 아카이브라는 네. 게임에서 나온 건데. 아, 그죠.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드리죠. 그렇네요. 아, 이게 네. 너무 아재처럼 이렇게. 네. 아니에요. 아니, 원래 관심 네. 없는 분야는 알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그죠, 그죠. 최근에 혹시 연습하고 있는 노래 있나요? 아, 지금 입문곡을 지금 막 보고 있는데. 네. 아까 들어오면서 이제 방금 저기 채팅도 쳤었는데, 토네이도 오브 소울 리듬 파트로 이렇게 해야 될까. 아까 그거 물어보셨구나. 네. 이제 네. 탑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템포 느리게 해가지고 치면은 조금씩 올라가면 해볼만도 하겠다 이렇게 막 조금씩 해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뭐 아시나요 이런 거는 좀 줄이고 제가 궁금한 게 일렉 기타를 친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렸나요? 네, 다 알렸습니다. 아, 반응이 혹시 어떻던가요? 원래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치면 네. 더 생겨가지고 좋다는 반응이고 아. 다른 친구들은 와, 멋지다 자기도 치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한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아. 멋있는데 돈이 네, 없어서 돈이 못한다. 네, 근데 하고 없어서. 싶다는 친구가 있나 봐요? 네, 하고 싶다는 몇 명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 방에서는 일렉 기타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그게 뭔데 싶더가 약간 아, 그렇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렉 기타? 그 줄 몇 개야? 제가 저번에 특성화하다 보니까 홍보를 갔거든요. 중학교 애들 보니까 기타 치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요. 오! 되게 요즘 따라 갑자기 기타가 올라오는 시대인가 싶더라고요. 어, 주변에 기타 치는 또는 관심 네. 있는 친구들이 네, 좀 있다는 거군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아마도 뇌피셜인데 제가 네. 본 바로는 이제 공연하고 싶은데 막 보컬이 안 되거나 이럴 때 기타로 실력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을까. 보컬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악기 네. 쪽으로 좀 기타로. 그러면 막 쏘네플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나요 사람들이? 네, 요즘 이번에 또 멸종 나오고 나서 커버곡 올리는 사람도 되게 많고 오. 학생들도 그러고 보니까 밴드부에는 관심 없으신가요? 저희 학교가 아, 근데 아쉬운 게 저희 고등학교가 밴드부가 없어서 그게 제일 아쉬워요. 아, 밴드부가 있었으면 아, 했을 텐데. 네, 고등학생부터는 이제 없더라고요. 아, 중학교 때는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있었어요. 아, 근데 그땐 관심이 없었고. 야, 관심이 없었어. 그땐 잤어요, 그냥. 아, 왜냐면 그땐 부티더락이 없었기 때문에. K-ON 안 보셨나요? K-ON 봤겠는데 보다가 너무 일상으로 빠지는 느낌이라서 기타 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좀 하차한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 결국 끝까지 못 봤다? 아, 끝까지는 못 봤어요. 아, 아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기타를 보고 싶은데 자꾸 일상물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그럼 뱅드림은 어떤가요? 뱅드림은 제가 그거 완전히 걸렀어요. 어? 왜죠? 취향이 안 맞아요. 일단은 너무 아, 취향이 안 맞아서. 취향이라는 게 뭐 캐릭터라던가 너무 캐릭터가 막 모해모해하고 삐까뻑적하고 아, 그런 좀 거르는 편이라.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왜냐면 뱅드림이 밴드를 표방하고 있지만 약간 아이돌물 같은 느낌이죠? 네, 그쵸. 그런 물이 좀 별로라서. 어, 아이마스, 러브라이브 그런 느낌. 네, 러브라이브. 야, 이런 아, 거 진짜 별로. 아, 취향이 하고. 아니시구나.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녀왔습니다. 기타를 시작하시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타를 친다는 것을 혹시 알렸나요? 아, 일렉 시작할 때는 알리진 않았어요. 일부러 안 알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회사에서 바쁘게 일만 하다 보니까 취미라든지 이런 얘기를 딱히 안 하고.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같이 사는 아내는 알고 있고. 아내분은 그러면 기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뭐 좋게 생각합니다. 예. 일하면서 어떤 쌓였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오. 좋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오, 네네. 예, 사양화를 그리고 있어가지고 좀 예체능 이런 쪽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 좋네요, 좋네요. 저도 언젠간 네. 그런 좋은 가정을. 그 혹시 밴드 음악이나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좀 들으셨나요? 네.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특히 중학생 때 락 발라드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아, 그죠, 그죠.
야단도 그렇고 이제 뭐 다른 뭐 이제 좀더 라이트하게 가자면 이제 버즈도 그렇고 이제 야 그렇게 야다요? 했었으니까. 왜 저랑 세대가 살짝 다른 것 같지? 그런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인싸밴드라고 할 만한 게 아까 얘기하셨던 버즈라던가 FT 아일랜드 있었죠? 아, 네. 그쵸, 네. 그리고 CN 블루? CN블루, 그쵸. 네. CN블루는 조금 더 뒤에, 예, 대학 들어가고 나서 이제 네. 나왔던 것 같은데, 대학. 그 당시에 인싸들이 들었던 밴드가 또 있을까요? 저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때쯤부터 이제 밴드 음악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대중들한테서 좀 멀어져가는 그런 시기였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07년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아이돌들이 막 다시 막 올라오기 시작하던 그런 때여가지고 아이고. 밴드 음악이 좀 없어져갔던 그런 시기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밴드 악기에 진입할 요소가 점점 없어지던 그런 시기였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군대에 있을 때 AOA가 데뷔를 했는데, 아하. AOA가 처음 데뷔했을 때 그때 밴드 컨셉으로 데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간만에 정말 밴드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기억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신사동 호랭이 작곡가님이 이제 프로듀싱 했었던 LED 애플이라고 맞아요. 썼던 것 같은데, LED 애플. 바람아 불어라. 예, 네. 그거랑 이제 그 어쩌다 마주친 너라는 곡인가요? 예, 그거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이돌 음악이 막 이렇게 올라오던 그 시점에 이제 밴드 컨셉이긴 하겠지만 그런 아이돌들은 굉장히 기억에 남죠. 원더걸스가 한번 멤버 교체를 하고 다시 컴백했을 때 그때도 이제 밴드 컨셉으로 나왔기도 했고. 오, 맞아요. 아니, 굉장히 역사를 잘 알고 계신데? 제가 까먹고 있던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네요? 아, 가끔씩 TV에 봤을 때 이렇게 남아있던 것들이 우연히 이제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정도라서. 그렇군요.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그나마 대중적인 밴드라고 하면은, 국카스텐인 것 같아요. 하현우 씨 때문에 이제 네,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나가수 그쵸. 때 완전 빵 터졌죠? 아, 그쵸. 예, 네. 나갔을 때 마지막에 한국 대중들한테 어필이 됐던 쪽은 아마 국카스텐에. 네. 어우, 여기 너무 오래 있네. 여기 너무 재밌어. 확실히 저는 이쪽인가 봐요. 흑흑. 세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 혹시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서, 네, 그래서 그 시대의 음악이나 기타에 관련된 뭔가 재밌는 얘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다녀올 테니까 없어도 됩니다. 네.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은 한번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음악이어도 되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방송도 들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할거 하고 계셨나요? 놀고 있었어요. 그럼 저쪽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군요. 아, 이제 모릅니다, 저. 네, 근데 사실 똑같아요. 지금 시대만 다르지 미러전 중이에요. 아, 어쩐지 뭔가 어려운 이름이. 근데 이번엔 좀 비교적 쉬울 거예요. 버즈는 아시잖아요. 네, 버즈는 알죠. 네, 갤럭시 버즈 말고. 네. 버즈는 노래방 때문에 아시는 건가? 네, 노래방 친구들끼리. 네. 버즈라는 밴드는 어떤 느낌인가요? 그냥 대략 추상적으로. 좀 잔잔한 분위기지 않나, 조금. 아, 그죠. 약간 락 발라드 쪽이죠. 락이긴 한데, 좀 네. 잔잔한. 제 또래 같은 경우에는 버즈가 데뷔한 것도 봤었고, 막 와.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봤었고, 우아라니! 아니, 그러니까, 딱! 아니, 그런 건 저는 공감 그게 없어가지고, 아직은. 아, 그런 혹시 문구 보셨나요? 그때 우리는 모두 버즈였다. 그거는 예. 네. 못 들어봤어요. 추억에 있는 대단한 활동을 했던 밴드 이런 느낌인데, 지금 분들한테는 그냥 노래방에서 소비되는 그런 정도인가요? 그런 정도죠. 그런 정도죠, 거의. 아, 뭐, 어느 정도 전설이다, 이런 거는 딱히 얘기는 없고. 아, 그렇군요. FT 아일랜드도 아시나요? 아, 잘 몰라요. 아, CN 블루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네. 한국 밴드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옛날 밴드를 아시는 게뭐 있나요? 예를 들자면, 부활이라던가. 데이식스가 조금 오래되지 않았나. 그래도. 돌고 돌았지만은. 방금 데이식스가 막. 예시가 부활이었는데? 혹시 갓노우즈는 아시나요? 갓노우즈 당연히 알죠. 그거 하루이 저 보셨어요? 형이 추천드려 좀 보다가 또 쪼맹님이 그 갓노우즈 치신 거 보고 정말 레스폴 리뷰하실 때 잠깐 쳤던 거. 근데 하루이는 끝까지 안 봤다는 얘기군요. 네. 인정합니다.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회신을 다녀올 거거든요. 요즘 혹시 트렌디한 밴드 음악 몇개 아는 거 있으세요? 이제 데이식스 이제 에이지님이랑 같이 나오신 영상 보고 네. 그 프로듀스 하신 분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연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깊이가 느껴져가지고 아 이런 분이 프로듀스를 하신 음악이라면 정말 들어보고 싶다. 게다가 또 밴드 음악이라고 하시니까 아, 네, 그죠, 들어보고 그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 네. 데이식스 실제로 좀 들으시나 봐요. 이제 막 이제 들으려고 최근에 제가 그 영상을 보게 돼가지고 예. 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네. 저도 방금 공부해왔는데, 요즘 네.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인싸들이 듣는 밴드 음악을 방금 공부해왔거든요. 쏘네플 아시나요? 소네플. 네. 네. 들어보면 본것 같아요. 실리카겔. 아, 이런 밴드가 있구나. 검정치마. 검정치마. 예. 네.
터치드. 사실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아재도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좀 들어야 되겠다는 제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제가 아재가 되다 보니까. 아, 저도 공부해왔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도 잘 몰라요. 되게 막 실리카겔부터는 그렇게 막 튀는 느낌의 이름은 아니네요. 아, 요즘 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아까 혹시 뭐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그 제가 일본과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09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일본에 교환학생을 1년 동안 갔었거든요. 갔다가 여름방학 때 저는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 뵐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왔어요. 오. 학교에 와가지고 과사에 누구 있나 싶어서 들렀는데 방학 때 공부하러 나왔다가 과사에 들렀는데 과 후배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레스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레스폴 기타 엄청 예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막 뭐 드럼하고 어쩌고 베이스 어쩌고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갑자기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네. 뭐 밴드 할 거냐 뭐 레스폴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딱 얘기를 딱 했어요. 물어봤는데 이제 했더니 갑자기 오 선배 혹시 K-1 아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때 그 한창 제가 타리그 막 재밌게 볼 때고 이제 제 초등학교 동창도 이제 막 나오고 이럴 때라서 뭔게임네 생각하고 야 뭐 방송국 이름이야 딱 그랬는데 아 선배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면서 요새 뜨는 애니메이션인데 거기 주인공이 레스폴을 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다면서 얘기를 하고 아 그렇냐 그러면 아 막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너네가 뭔 밴드에 저거야 뭐 아이돌 음악이나 보내드린다 이러면서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방학 끝나고 나서 일본에 들어왔죠. 일본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유학 시절에 이제 알게 된 프로 사진 작가 지망생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점심 같이 먹다가 야 이제 이번 주에 주말에 렌즈를 좀 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아키하바라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나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K-1 얘기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 뭐 이런 얘기인지 잊고 있었죠. 친구 카메라 막 사진 찍는 얘기라든지 이제 야 이거 요새 내가 찍고 있는 사진인데 요새 이 컨셉 어떤 거 같냐 이제 일반인 시선이 좀 어떤 거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이제 갔는데 생각 없이 그래서 전철 딱 내렸는데 딱 내려가지고 얼마 안 걸으니까 대문짝만하게 건물에다가 이제 K-1이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마 2009년, 2010년 네. 그쯤일 거예요. 네, 그때 09년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아마 방영을 했나 봐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걸려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진짜 그 딱 한복판에 레스폴이 딱 있더라고요. 아 이 얘기였구나. 그럼 그렇지 맨날 빅뱅이니 소녀시대니 이런 애들이 밴드 음악을 어떻게 알고 레스폴을 어떻게 알겠냐 거기에 이제 K-1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레스폴을 치더라 이제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엄청 이제 아 현실색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레스폴 얘기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이제 그게 생각이 나죠. 네. 아현실색 하셨다는 건 K-1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군요. 전혀 없었죠. 그냥 뭐 관심이 뭐 없던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네. 그때 뭐 애니메이션이고 뭐고 볼 그런 결을 없이 그냥 유학생 때 가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던 시절이라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K-1이 뭔지는 안다는 거 그만큼 파급력이 셌습니다. K-1이 아 그랬죠. 그때는 일반인들도 아마 인터넷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씩 K-1 얘기 듣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계속 네. 이제 전달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혹시 이제 요즘 기타 치는 분들한테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요즘은 어떤 식으로 기타를 배우나요? 라는 거를 안 그래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네. 주변에 기타 치는 사람이 보이면 네. 저희 때는 뭐 또맹님도 이제 독학으로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하셨지만 저 때도 저희 이렇게 학창 시절에 이렇게 레슨 이런 게 막 이제 체계화도 잘 안 돼 있었고 이제 막 그냥 막 교재 한 권 사가지고 집에서 방구석에서 기타 치자고 이런 사람들 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레슨 체계도 많이 잡혀있고 이제 실용음악 전공하신 분들도 잘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가면 좀 빠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좀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좀 시간 내기도 힘들기도 하고 이제 숙제도 연습할 시간도 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학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시작하는 친구들은 레슨을 많이 할까 독학을 많이 할까 좀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까 이제 이런 걸 물어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예, 요즘 메타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걸 물어보려고 했었죠. 예. 그러면 답변 들으셔야 되니까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 아니요, 안녕하세요.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에 계신 분이 궁금한 게 있대요. 혹시 독학하시나요? 아니요, 레슨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독학 또 체계적이지 않았고 네. 그리고 레슨 같은 것도 요즘 유튜브로 홍보도 많이 하고 검색하면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하신가 봐요. 독학이나 레슨을 고민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레슨을 받으시니까 지금은 레슨 뭐 이렇게 어떻게 구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신가 봐요. 제가 처음엔 독학이었는데 자세를 하는 기본 코드 같은 것도 잘 모르니까 레슨에 다니게 되는데 형도 이제 기타 치다 보니까 아마도 숨고라는 앱에서 거기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개인 레슨, 1대1 레슨. 숨고에서 플랫폼을 이용하셨군요. 레슨은 받으신 지 그럼 얼마나 되셨나요? 레슨은 한 4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꽤 받으셨네. 만족감은 좀 있으세요? 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진짜. 혹시 월에 얼마인가요? 월에 14만 원 받고 있습니다, 1시간. 1시간에서 14만원. 뭐, 괜찮네요. 가성비 좋네. 지금 만족감도 있으시니까. 오, 근데, 왜난 숨고를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근처에 사시는 기타리스트 분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뭔가 제 예상인데, 당근에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근도 아마도 레슨 구합니다라고 뜨긴 하죠, 가끔씩. 저는 유튜브 보고 레슨 문의 이런 거 써진 거 보고 연락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시네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받아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띵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제가 왔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왔는데요. 네. 저도 의외였던 게, 혹시 상상하신 게 있나요? 레슨 이런 거 어떻게 구하고, 독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독학은 이제 그냥 요즘 유튜브 잘 나오니까 타브 띄워놓고 이제 슬로우하게 치시는 거뭐 이런 것들 보거나 아니면은 뭐 AD님 영상 이런 것처럼 직접 알려주시면서 녹화한 거 이런 거 보고 하는 거고, 네. 레슨은 그렇네요. 요즘 숨고 막 이런 데에서 이제 찾아보면 좀될것 같긴 하던데. 오, 지금 정답이에요, 전부 다. 아, 그런가요? 레슨을 숨고에서 구해서 4개월째 받고 있다고 했고요. 독학할 때는 유튜브 네. 보면서 형이 기타를 쳐서 자세 같은 걸 얘기를 들었대요. 오. 저는 숨고를 생각 못했는데. 골프 레슨 견적 받을 때 숨고에서 레슨 들기를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레슨이면 이제 그쪽에서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맞나 보네요. 골프 때문에. 그리고 네. 당근에서도 올라온대요. 아, 당근에도 레슨이 올라와요? 무슨 동네 홍보? 뭐 이런 게 있대요. 아, 그 유료 광고 내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게시판처럼 뭐 올리는 것도 있나 봐요. 아, 방송 왔다가 이런 꿀팁을 얻어갑니다. 저희 세대는 당근? 물건 사고 파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지역 기반 커뮤니티로서 역할을 좀 많이 하나 봐요. 이런 또, 예, 활용 방법이 있었군요. 네네. 마지막이었고요.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타 즐겁게 연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영상에서 뭐 뵙다가 대화하게 돼가지고 연예인이랑 대화한 느낌 들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팬심이 정말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도 꾸준히 재밌게 봐주시면 더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다들 일하고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기타 말고도 취미를 갖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멘탈 케어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이제 그림은 그리는데 멘탈이 좀 약해서 이제 취미로 기타를 시작한 건데, 네. 애니메이션 보면서 이제 마음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게 좀 더. 그래서 요약하면, 너 기타를 쳐라. 요런 그쵸? 느낌이라고. 너 기타 쳐! 안 쳐! 정신이 맑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키가 크고, 살이 빠져. 아무튼 감사드리고, 좋은 밤 보내십시오. 자, 이렇게 또 컨텐츠 하나를 뚝딱 해버렸네요. 오늘 내가 느낀 것. 생각보다 줄쟁이끼리 세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마흔이 넘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거든요? 07년생과 08학번이었단 말이야. 어쨌든 뭔가 많이 나는데, 줄쟁이끼리는 세대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놀란 거는, 숨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을 하셨고, 재밌는 건 골프 때문에 숨고를 생각하셨다는 거. 재밌는 포인트가 꽤 많았어. 사실 그 위에 계셨던 분이랑은 한 2시간, 3시간 더 토크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또래니까 사실 저랑 뭐한 3살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거의 친구거든. 그 정도 차이면. 컨텐츠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느라 얘기 많이 못한 건데, 줄인 게그 정도야, 줄인 게. 각 잡고 얘기하면은 진짜 2, 3시간 얘기했을 것 같아. 사실 아까 근질근질했어.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봐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안녕히 계십시오.